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의 해변입니다.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 오후 5시입니다. 자, 10월 7일 월요일인데요. 보통 9월, 10월은 우기 중에서 비가 좀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. 오늘 2시까지는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. 네. 2시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요. 지금 비가 그치긴 했는데 하늘에 구름이 많고 또 비가 와서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습니다. 하지만 카오락 해변을 즐기기에는 매우 좋습니다. 사실 뜨거운 햇볕, 태양이 강할 때에는 해변에 서 있기조차도 힘들죠.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해가 나 있는 날씨가 해변을 즐기기엔 좋습니다. 자,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, 까따따니 푸켓 리조트 소유의 부동산이고요. 카오락 지역에서는 비교적 인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많이 찾습니다. 자, 해변은 아주 좋습니다. 모래가 매우 곱고요. 또 잔잔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의 경계선입니다.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하고 바로 옆에 리조트 사이에는 이와 같은 작은 실개천이 있는데요. 자, 여기는 깊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양말 벗고 맨발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. 자, 저쪽에도 나름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. 자, 하지만 저는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 해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 해변만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모래 아주 곱습니다. 자, 그리고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는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 정감이 있는 그런 분위기죠. 자, 해변 가운데는 이와 같이 암벽, 바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여기 바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이유는 신발 신고 올라가면 미끄럽습니다. 미끄러우면 쭉 미끄러지면 큰 사고 나죠. 또 맨발을 또 추천하기 어려운 게 바위에 이 조개 껍질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발이 베일 수가 있죠. 그래서 맨발은 추천 못 하고요. 또 신발은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린 자녀가 이 바위로 막 뛰어갔을 경우 부모님들은 좀 주의해서 돌봐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.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 해변의 모습입니다. 자, 지금 다시 날이 화창해지면서 숙박객들이 해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분위기가 있습니다. 여기 해변이 꽤 깁니다.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를 지나서 또 이오 리조트 쪽에 해변으로 갈 수 있는데요. 자, 해변에는 조개 껍질 또 산호 가로가 많습니다. 자,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는 또 해양 스포츠 샵이 있죠. 그래서 보드를 빌려서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또 카약도 있고요.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의 모습입니다. 자, 여기까지가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고요. 역시 이곳을 지나면은 자, 다른 리조트들이 있죠. 제가 좀 더 걸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 오후 5시고요. 2시 넘어서 비가 좀 와가지고요. 날이 약간 평소에 비해서 어둡습니다.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고 있고요. 태양이 강렬하지 않아서 해변을 즐기기엔 너무 좋습니다. 자, 이 해변은 아주 깁니다. 그래서 아침에 산책하기 좋습니다. 자, 카오락을 즐기는 방법 중 한 가지는 가족들과 이른 아침 해 뜨기 직전 한 6시경에 나오죠. 5시 반이나 6시경 가족들 다 나와서 해변을 따라 이렇게 산책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. 추천하고요. 또 반대로 저녁 일몰 무렵, 일몰은 대충 6시 반 전후에 일어나는데요. 6시경에 나와서
해변을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는 거 역시 추천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멋진 일몰을 감상하면서 해변과 바다를 감상하면서 산책하는 거는 의외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. 그래서 가끔 집에서 카오락 해변 생각나지 않니? 이렇게 말할 수 있죠, 자녀들에게. 자, 카오락 해변의 특성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푸켓이나 파타야 해변과 비교해서 카오락 해변은 무엇이 다른 것 같아? 네 생각은 어떠니? 이렇게 또 묻는 것도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이제 자녀들이 어느 나라, 어느 해변, 어느 관광지 갈때그 차이점,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쪽에, 이쪽이 좀더 정감이 있는데요. 이쪽에 해변이 멋진 게 있습니다. 여기가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에서 대략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. 이쪽에 나름 분위기가 있는 해변이 있습니다. 그리고 물이 더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이쪽 해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. 물이 막습니다. 여기는 보니까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 앞에 해변보다도 여기 한 200m 떨어져 북쪽으로 200m 떨어진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십시오. 여기가 사람들이 많네요. 물이 막습니다. 여기가 훨씬 나은데요?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 해변도 좋은데 여기가 더 분위기가 있습니다. 물이 막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습니다. 자,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에서 대략 300m 북쪽으로 떨어진 지역에는 이와 같이 멋진 해변이 있습니다. 물도 맑고요. 여기는, 이쪽에 조그만 리조트들이 몇개 있는 것 같은데, 여행객들이 많습니다. 해변도 아주 멋있고요. 자, 이쪽에는 또 나무들도 꽤 많습니다. 방풍림이죠. 그래서 나무도 많고 아주 좋습니다. 카오락 해변은 푸켓해변과 비교해서요, 사람들이 적습니다. 그리고 좀 더,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자연의 힘,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. 저긴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에서 북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인데요. 바다가 아주 좋습니다. 바다에서 노는 외국인들도 많고요. 자,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에서 숙박하게 되면 아침 6시경 또는 저녁 6시경 가족과 함께 산책하면서 해변을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걸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왕복으로 거리는 대략 한 3k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.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. 지금 여러분들은 10월 7일, 우기죠? 월요일인데요. 5시경 더 샌즈 카오락 리조트 앞에 해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2시까지 날씨가 아주 좋았고요. 2시부터 3시까지 비가 좀 왔습니다. 9년 전 비가 개었는데요. 자, 하늘에 구름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평소 대비 덜 화창합니다. 하지만 태양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걷기에는 아주 좋습니다.
자, 여기는 더 샌드 카라 리조트에서 북쪽으로 약 250m 떨어진 곳인데요. 이렇게 암석들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암석들 올라갈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종종 이끼가 있어가지고요. 쭉 미끄러집니다. 그럼 대형 사고 납니다. 그래서 어린 자녀 동반 시에 보통 이상의 주의가 필요합니다. 저렇게 암석이 있는 곳도 있고요. 또 수영하기 좋은 곳도 있습니다. 역시 더 샌드 카울하고는 유럽인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유럽 여행객들이 와서 이 암석을 즐기고 있죠. 자, 이것은 더 샌드 카울 리조트 앞에 해변의 모습이고요. 모래의 질은 곱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사람도 많지 않고 분위기가 있습니다. 아, 요 해변 대략 한 1km 정도 걸으면 남쪽에 등대도 있네요. 에, 등대도 있습니다. 더 샌드 카우락 리조트 앞에 해변 모습입니다. 바위가 또 적당히 있어가지고요. 분위기가 있습니다. 물도 맑습니다. 자, 해변도 이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더 샌즈 카우라 리조트의 해변 모습을 다 보여드렸습니다. 자, 모래 질은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산호 조각들이 많습니다. 더 샌즈 카우락 리조트 앞에 해변 모습이었습니다.